나 진짜 방금 빔 빠지는 줄 알았어. 와. 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미국 텍사스에서 스트렝스 짐으로 가장 유명한 코럽티드 스트렝스라는 체육관에 왔어요. 지금 평일 낮 12시인데도 벌써 이미 안에 열기가 가득하고 사람이 꽉 차 있는 게 보이거든요.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낱낱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여기는 참고로 이제 입구고, 한국 헬스장으로 치면은 인포 데스크 같은 거죠. 여기가 끝이고,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은 화장실 있고, 이 화장실이 이제 탈의실이자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. 여자 남자 같이 쓰고, 탈의실도 여기서 써야 되고, 아무도 없어요. 엔터 들어가면은 헬스장이 나옵니다. 아, 사람 너무 많다. 에이, 없어. 지금 참고로 월요일 12시 10분이고 낮 12시 10분이거든요. 사람 엄청 많아요. 와. 방금은 이 헬스장의 CEO인 사람인 거죠. 러셀 롤이라는 유명한 유튜버이자 파워리프터인 사람이고요. 이 헬스장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. 부러워요. 자,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분 지났거든요. 제가 이미 땀을 조금 흘릴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, 오늘은 차 선풍기를 켜놔서 좀 덜 더운 편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스트렝스 헬스장인 거에 걸맞게 여기 보시면 콤보랙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여섯 대 정도가 쭉 있고, 이 여섯 명이 만약에 다 차면 여기 지금 파워랙 케이지가 있잖아요. 이 케이지에서 이렇게 스쿼트랑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콤보랙이 많은 게 원래 스트렝스 헬스장의 그런 특색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블랙 앤 레드 깔맞춤을 일부러 한 거겠죠. 일부러 해놔서 콤보랙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은색이어서 뭐랄까 좀 강렬한 인상을 준다 해야 되나? 거기에 저 딱 트레이드마크 커럽티드 스트렝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저 악마 뭐 이 표시가 딱 있으면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.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워밍업 존이라서 이렇게 워밍업을 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 오면 이게 괴수들이 스쿼트 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가끔 이럴 때는 지나가는 게 조금 약간 무례하기 때문에 여기 서서 기다려서 스쿼트 하는 거 한번 보시죠. 다들 보면 저렇게 스쿼트 하면 다 지켜봐요. 여기 지금 다 보세요. 모두가 다 응원하고 모두가 다 지켜봐요. 나 진짜 방금 빔 빠지는 줄 알았어. 와. 저 사람 그 사람인가? 뭔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. 방금 스쿼트랙 있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쓰고 싶어해요.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센터여서 주목을 받기 좋아한대요.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. 여기는 대부분의 기구가 아스널 스트렝스거든요. 그래서 이 파워 레그 프레스도 있고 벨트 스쿼트도 있고
제가 알기로 이게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이게 신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. 와, 미국에는 다리가 너무 길다. 잘 만들었어요. 저항감이 여기서는 약하게 걸리다가 올라갈수록 저항감이 세게 걸리게끔 만들어놔서 잘 만들어놨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산소 기구도 있습니다. 유산소 기구 이렇게 쭉 요거밖에 없고, 여기 애들은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더우면 여기가 더 더워서 이 햇빛으로 나갑니다. 아 덥다 이러면서. 그리고 여기가 좀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,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서 하고. 와, 적응이 안 돼, 적응이. 이제 여기 나머지는 데드리프트 랙, 데드리프트 플랫폼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는데, 여기는 1층이어서, 1층이고 뭐 창고형 헬스장이어서, 데드리프트 자리가 많이 다 차면은, 이런 바닥에서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. 지금 바닥이 알고 보면 싹 다 고무 매트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데드리프트 해도 되기 때문에, 데드리프트 자리는 거의 무한정 하다고 볼 수 있고, 여기가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인데, 여기 이제 웨이트 룸이 있습니다. 웨이트 룸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. 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이지 컬바나 컬바도 있고, 여기 지금 이거 뭐 듀얼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듀얼 스테이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랩풀다운 두 개랑 케이블이랑 시티드로우 두 개랑 그다음에 뭐 글루트 해머레이즈 이런 것도 머신도 다 있고, 기구들이 보면 다 아스널 스트렝스로 백댁 플라이. 아, 대회 끝나서 가슴이 아파요. 확실히 아스널이 묵직해요. 진짜 무거워요. 무겁고 체스트 프레스도 있고. 명기죠, 명기. 에너지 진짜 좋습니다. 이런 기구가 말 그대로 밀면 먹는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묵직하게, 그러니까 뭔가 프리웨이트 하는 것처럼 묵직하게 먹히는 기구라서 조절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아스널 로우 머신 뭐 많이 있고, 일반 헬스장은 아니어서 벤치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. 왜냐면 저기 평 벤치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 있고, 여기 덤벨도 엄청 많은데 덤벨이 지금 125파운드까지 있거든요. 125파운드면은 뭐 한 57에서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덤벨이고, 오늘 의지가 없어서 못 들겠어요. 의지가 없어서 못 들고. 이거 지금 덤벨 보면 다 커스터마이징 한 덤벨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그냥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그냥 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 헬스장에 뭔가 색깔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덤벨 싼 거 사면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사면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비쌀 거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 문화를 조금 더 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, 대표가 만드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모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평일 낮 12시에도 이렇게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게 진짜 장점이지 않나.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지금 저희는 이미 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. 너무 더우면은 나갑니다.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에어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와서, 어 시원해. 아 시원하다, 맞추죠. 그래서 여기서 잠깐 땀 식히다가, 여기는 지금 73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안은 115도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확 나는 거죠. 그래서 잠깐 땀 식히고 다시? 그래서 약간 여기 스몰 토크 잠깐 하다가 어 헤이 왓썹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. 들어오면은 습식 사우나. 아하, 습식 사우나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짐 투어 해봤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바벨들 막 꽂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한번 와보세요. 사람들이 바벨을 갖다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거든요. 그래서 자기 거 들고 온 다음에 놔둬두고 자기 쓸 때 자물쇠 잠궈서 풀고 쓰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마저 미국의 그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닐까. 그래서 좋습니다. 여기까지가 장점이고, 제가 단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헬스장에서 흔히 보이는 바벨인데, 이게 되게 좋은 바벨이에요. 이게 오하이오 파워바 킬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이게 원래
엄청 날카로워요. 오하이오 파워바는 손을 대면 아야 할 정도로 날카롭거든요. 근데 다 무뎌졌어요. 이게 근데 무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사람들의 땀과 그 다음에 탄마카루라고 그 하얀색 가루가 여기에 스며드는 거예요. 스며들어서 이 표면을 스무스하게 만들거든요. 그럼 깔깎아내야 돼요. 근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고, 여기가 너무 습해서 사실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바벨이 지금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죠. 이게 검은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니잖아요. 이런 색깔로 벽격하는 거예요. 녹이 쓰는 거죠, 녹이. 그래서 이 바벨을 잡으면은 손이 이렇게 미끌려 나갑니다. 원래 바벨이 날카로워 손이 안 미끌려야 되는데 미끌려 나가는 거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원판이에요. 원판인데 원판이 오래돼서 다 낡았는데 이 원판 이 안에도 다 닳았어요. 근데 이 안에 다 닳으면 원래는 좀 더 매끈매끈 거려서 잘 빠지고 잘 나와야 돼요. 근데 여기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습기랑 부식이 섞이면서 원판이 잘 안 빠져요. 원판이 잘 안 끼고 잘 안 빠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. 그리고 저 지금 사실 몇 개 안 만졌는데 손이 이미 찐득찐득해요. 손이 찐득찐득하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알게 모르게 되게 더럽지 않을까. 제가 뭐 피부에 잘 안 나는데 여기 오고 나서 피부에 뭐가 나요 막. 그래서 좀 여기 때문이지 않을까. 그래서 뭐 그런 작은 단점이 있지만 뭐 그 단점을 커버해주고 남을 이 뭐 또 이 엄청난 문화와 사람들이 주는 바이브와 이런 것들이 이 헬스장을 오게끔 하는 게 아닌가. 여기 지금 구글 리뷰 찾아보면 구글 리뷰가 엄청 좋거든요. 사실 헬스장이 구글 리뷰가 좋기 쉽지 않은데 여긴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텍사스에 와볼 일이 있다면은 이런 감성을 한번 느끼고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보고 배우고 느낀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아 나도 이런 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길 정도로 되게 좋았던 한 달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분위기를 최대한 생생하게 한번 담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단독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아 너무 더워요 진짜.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걸어다니면서 말만 했는데.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운동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너무 더워가지고. 근데 또 그것도 추억이고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원래 고통이었다가 지나고 나면 아 추억이었다 그립기도 하다 뭐 이런 그립지만 다시 안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코러티드 스트렝스에서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이삿짐이네요. 그러니까 진짜 뭐 많이 들어가긴 하죠. 저도 쓰긴 쓰지만 진짜 블리스님 맥보스 가방은 내구성도 그렇고 수납 공간도 기가 막히긴 해요. 일단 이게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고, 제가 이거 홍보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홍보할 수 있어요? 라고 물어봐서 한 거예요.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서. 아 원래가? 원래 쓰던 거라서 너무 좋아서 요청해서 한 거예요. 아 근데 그럴만해요. 저도 쓰고 있는데 한 4년째 새 것처럼 쓰니까. 저는 이게 사실 탄마카루가 묻어서 더러운 건데 진짜 새 것처럼 안 변해서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새 거긴 해요. 그쵸. 걔가 안 닳더라고요. 진짜 막 던지면서 쓰는데 신기하게 저 발리 여행 갈 때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. 아 진짜요? 2주 동안? 네. 근데 이게 남아가지고. 네. 아 거기가 남았어요? 네. 2주 동안 가는데 물론 더운 데로 가니까 공간이 낫더라고요. 다른 사람 짐 넣어서